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강릉에 위치한 애니멀 스토리 왔습니다. 전에 영상을 보면은 특별 직업이 장제사분을 모셔가지고 말발굽을 한번 이렇게 깎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나귀 굽도 깎기도 해서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을 했었는데 여기 많은 동물들이 살아가지만은 바로 이 양 이 쉽 이 쉽을 아 양을 한번 털을 깎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2년 정도를 털을 깎지 않은 친구가 있다고 해서 여기 원장님과 사장님과 저와 한번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바로 가서 양털을 깎아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염소랑 양이랑 말이랑 당나귀랑 다 있거든요. 짜란. 큰일 났다 여러분. 바로 이 친구인데 여기 보면은 양 새끼도 있고 새끼 양도 있고 얘가 엄마 얘가 아빠라고 합니다. 어 저기 토끼도 있네. 이 친구가 지금 2년 정도 밀지 않아 가지고 아마 요번 연도에는 조금 신경 써서 한번 민다고 하시는데 한 번도 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할지 너무 궁금하네. 그나저나 양 얘 혹시 예전에 그 새끼 양? 오 안녕 우리 한번 미용 좀 해볼까? 어떻게 변하는지 변신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름이 뭐였죠? 얘가 양아치. 양아치. 아 양아치. 와 여기 털 진짜 많다. 털이 장난이 아닌데요? 네 얘는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네. 우와 작년에 못해줬어요 미용을. 와 힘이 장난 아니다. 괜찮아 양아치. 와 털이 되게 깊숙하게 들어가요. 오 얘도 뿔이 있었나 보다. 아닌가? 밧줄이구나. 여러분들 좀 어쩔 수 없이 좀 강압적인 모습이 있는데 양털 밀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야 끌려가 덩치 보이세요? 야, 양털 깎는 걸 또 유튜브 하면서 처음 보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양아치가 털이 많아요. 예쁘게 깎아서 좀 여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양아치 지금 거의 죽으러 가는 표정인데 쟤네. 그렇죠. 이렇게 하나, 네 이쪽으로 돌리죠. 아, 아유 미안해. 야치야 미안해. 보통 양털을 깎을 때는 양을 눕힌 다음에 한대요. 저희가 확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예, 털 밀어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양떼목장 이제 거기 관리자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눕히니까 또 얌전해졌네요 진짜로. 네, 얌전해졌어요. 와 근데 아 얘네가 어쩔 수 없이 와 이게 안에는 깨끗해요. 변신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 오 되게 잘 밀린다. 오. 아치야 좀만 참아. 진짜 시원하겠다. 너 2년 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와 그냥 진짜 솜이다. 솜사탕이에요. 안에는 되게 부드럽고 엄청 깔끔한데 겉에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덕지덕지 털을 깎고 나면 어떻게 변신될지도 궁금하고 이 털을 다 벗겼을 때 몇 킬로 정도 나오는지 한번 그 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강아지나 뭐 예전에 그런 짤도 있잖아요. 허스키 머리만 남기고 못 밀면은 되게 작잖아요. 근데 얘도 왠지 털 밀면 엄청 작을 것 같아요 크기가. 예. 네, 아까 봤을 때는 진짜 한없이 컸는데 오늘 양을 내가 넘어뜨릴 줄이야. 여기 털이고 여기는 몸통이에요. 이거 하고 나면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양털 깎기가 또 유명하신 분한테 빌려온 거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 양털 깎는 거 여기 보면 황영조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네. 네 그 그분께서 원래 동물을 되게 좋아하세요. 아 이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제가... 가지고 계셔요? 네. 아. 그래서 제가 또 어제 빌려왔습니다. 저는 뭐 양 두 마리 정도 있고 그래서 네. 암컷 같은 경우는 가위를 잘라도 얌전해가지고 잘 됐거든요. 아 네네. 수컷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아까도 보셨죠? 막 뿔도 받고 뿔이 없는데 다 뒤로 받버려서 예. 네. 그래서 가위로는 힘들어서 네 이거. 기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저는 사실 지금 양아치가 저는 박치기 할 줄 알았는데 또 얌전히 잘 따라와줘가지고 좀 예쁘네요. 지금 이 정도 잘랐고 전 이따가 얼굴 쪽을 꼭 보고 싶다 빨리. 아유 이러면 이쁜데. 어이구 양아치. 저번에 제가 가위로다가 한번 머리 잘랐다가 예. 말았는데 더 이상 못 잘라가지고 머리가 약간 눌렸었어요. 아 머리는 좀 잘라주신 거구나.
와, 아 이래서 이 솜으로 이 털로 옷을 만드는구나. 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한 마리가.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철 되면 습도가 너무 높거든요, 덥고. 네네. 그래서 양털을 깎아주는 게 양의 피부병도 좀 방지할 수 있고요. 아. 훨씬 더 이제 좀 쾌적하게 좀 살 수 있어요. 아. 장마철 전에. 지금이 이제 양털 깎을 적기인 거죠. 네. 아, 그쵸. 딱 4월쯤이 네. 날도 천천히 더워지면서 딱 깎아주면 좋겠네요. 네. 오, 근데 손에 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묻었죠? 얘 유분이 있나 봐요. 우와! 양. 근데 처음 치고는 되게 잘 밀고 계시네요. 네, 급초보입니다.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거로 슝? 슝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건죠. 영상에서 거의 1분 터지죠. 네,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은 진짜 볼거리 진짜 그냥 고등학교 때 그 대걸레 있잖아요. 딱 그거 같아요. 이걸 밀면 얼마나 시원해 할지. 와, 근데 진짜 생각과 다르게 여러분들 이 양이 이 솜에 있잖아요. 뭐래죠? 유분기, 약간 기름기가 실제로 만지면 느껴지고 그거 같아요. 그 설거지 할 때 스펀지 있잖아요. 스펀지 수세미 그거 눌렀다 폈다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부들부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어났어. 아직 반밖에 안 깎았어. 잠깐만. 아, 내가 또 양하고 씨름도 할 줄은 몰랐네. 오버치기 한 판 괜찮았나요? 네, 여러분 양 키울 거면 이것까지 감수하셔야 됩니다. 어이구, 저기 고추 있네. 찾았다. 제 생각에 한 30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따가 변신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점점 잘하고 계셔요. 세상에, 원장님이 이게 처음에 찔리지 않을까 그 걱정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다가 이제 점점 이제 노하우가 생기셔서 과감하게 빠바박 하시네요. 야, 진짜 양 한 마리 더 나왔네. 양 한 마리 출산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진짜 이불도 만들어도 될 정도로 양이 많이 나왔어요. 진짜 좋은가 본데요, 양아치가? 평소에 가만히 있네. 네. 생각보다 가만히 있어서 놀라운데요. 얘 원래 평소에는 조금 날뛰지 않나요, 성격이? 네, 끝내주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네. 잘 지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이름값 한다고 얘 때문이에요. 아, 이름 지어서 이게 그런 거 진짜. 이럴 수가. 그 다음부터는 순한 이름. 그래서 양동이라 하신 거군요. 네, 미리 양미리 미리야. 아, 양미리 그.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시면 쫙쫙쫙 하는데 사실 그거는 진짜 전문가분들이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모습이 좀 어설퍼 보이지만 그래도 밀리고 있습니다. 와, 작아진다. 등짝 밀어야 돼. 잠깐 기다려봐. 야, 잘 됐다. 아, 이제 등 밀어야 될 때라고 알아서 일어나줬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 잔해들? 와, 진짜 시원하겠다. 지금 패딩 입고 있다가 패딩 벗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저희가 알던 양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털량 어마무시하네. 5년 동안 안 깎은 양은 털 무게가 35kg 나갔었대요. 어이구, 안 돼. 일어나지 마, 양아치. 아이고, 코코볼 나온다. 코코볼. 와, 진짜 너무 이뻐지고 있어요. 그 강아지 미용 가면은 그거 하잖아요. 머리는 이제 가위컷 해주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변신하고 있구만. 진짜 거의 다 됐습니다. 와, 근데 진짜 손 보이시나요? 이게 유분기가 진짜 많은데 이 양을 좀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왜 유분이 많은지 뭐 그런 것들 좀 정보 좀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얘네가 진짜 비 오면은 유분기 때문에 물 안 먹으려고 마는 건가? 만약에 유분기가 없으면 몸이 다 젖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얘는 좀 추운데 사니까 네. 눈 쌓여도 습 안 들어가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와, 진짜 깎아주니까 너무 이쁜데 얼굴. 아, 진짜. 아, 이거 싫다고 지금 비비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가위컷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변신했네요. 여러분들 비포 한번 보여드리면 덕지덕지 이 양의 털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나는데 배 쪽은 아무래도
앉아있거나 비 오거나 하면 진흙이랑 해서 조금 뭉치거나 그랬거든요. 지금은 완전 깔끔깔끔. 야, 끝났습니다. 야. 안타깝게도 지금 다리 한쪽에서 살짝 찝혀서 피가 좀 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입니다. 아, 아치 바로 밥 먹는다. 어, 뭐야. 아, 아치가 밥 먹고 싶었구나. 야,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양털이 지금 보시면 우와,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 진짜 이불 하나 큰 거 만들어도 충분할 정도의 양이 지금 나왔어요. 저울 한번 갖다가 무게 재볼까요? 아, 저울 있나요? 야, 이거 몇 킬로에 털이 나온 건지 이따 한번 재볼게요. 체중계 한번 양털의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면 한 10킬로는 나오지 않을까요? 10킬로 나갈까요? 안 나갈 것 같은데. 10킬로 안 나갈까요? 자. 안 된다. 야, 이게 튕겨 나오는구나. 예. 아, 이게 눌리진 않네요. 10킬로 안 되겠는데? 몇 킬로 안 돼요? 네. 어, 안 달리네, 이거는. 아, 안 달려요? 가운데 눌려야 되는데 안 눌려가지고요. 한, 이게 5킬로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6킬로? 아, 그러볼까요? 원장님이 원래 몸무게 어떻게 되시죠? 72? 72면은 지금 8킬로 나온 거예요? 5킬로? 네. 75네요. 아, 75면은 5킬로에서 6킬로 나왔네. 이거 다 합치면. 오, 어디 갔어, 양아치? 양아치 여기 있다. 지금 양아치가 지금 대략적으로 양털 무게가 5에서 6킬로 지금 빠진 건데 지금 일어나자마자 신나서 계속 먹고 있어요. 어휴, 저 토끼도 뛰어다니네. 야, 밖에 나와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지금 염소들이랑 인사하고 있네요. 이게 아기 염소가 지금 큰 친구예요. 아기 염소가 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무사히 오늘 양 친구를 오늘 털을 한번 밀어봤습니다. 털을 미니까 정말이 제 색깔이 너무나 순백색으로 너무 하얗게 이쁘네요. 자, 근데 여기 온 김에 좀 다양한 동물들이 정말 많은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친구는 좀 이제 장재선님 오셔서 말 발굽을 한번 했었는데 너무 멋있죠. 그리고 제가 이게 긁어주니까 좀 절 좋아하는 느낌? 내 착각인가? 아, 그리고 원장님이 좀 신기한 거 보여주신다 하셔서 지금 코카투를 빼내고 있습니다. 말 안 듣네, 초롱이. 초롱이 안 나오네요. 초롱아, 가자. 아, 뭐야. 와, 이 친구는 초롱이라는 친구인데 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꺼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근데 호주에 코카투가 종류별로 진짜 많더라고요. 핑크 코카투라고 해가지고 여기 진짜 온몸이 핑크 색깔도 있고 하거든요. 아마 호주 영상을 나중에 보시다 보면 자연에 있는 핑크 코카투 제가 바로 찍은 것도 있고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아, 일로 와봐. 아이고. 올라왔어? 어이구. 야, 뭐 어떤 거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초롱이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카투 종류잖아요. 네네네. 코카투 종류는 이제 파우더가 많아요. 그래서 파우더? 간지러워해요. 가루 네. 가루 말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안에 이렇게 얹으면 이렇게 하얗게 가루가 묻어 나오거든요. 오, 진짜로 밀가루 반영. 네. 이거는 이제 이 깃털 끝이 부서지면 생기는 가루예요. 원래 코카투 종류의 특징인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얘네 간지러워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해요. 이제 목욕 시켜줘야 돼요. 아, 목욕할 거예요? 네, 주기적으로 목욕 시켜주는데. 앵무새가 목욕을 해요? 네. 이게 보통 작은 소형 앵무 같은 경우는 물그릇을 놔두면 거기 들어가서 네네. 목욕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대형 앵무들은 뭐 분무기라든가 이런 걸 뿌려서 목욕을 하면 이제 파우더가 이제 약간 방수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스며들질 않아요. 오. 깃털을 쭉 피거나 그러는 행동을 해요. 오, 지금 비 맞는 것처럼 지금 맞고 있네요. 네. 싫으면 지금 막 놀라거나 막 도망갈 텐데. 초롱아. 네, 관심 없는데요? 아, 지금 목욕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네, 지금은 이거는 그냥 놀러 내려간 것 같아요. 아. 오, 야, 이거 어디 있었어요? 예, 저 안에 사는 쇠바타 찍어보기. 와. 오늘 쉬는 날이기도 하고. 네네네네. 이렇게 나서 일광욕 좀 시키려고 데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오, 진짜 크다. 딱 봐도 무거워 보이는데요. 약간 바위 같아요. 거북도사 같아요, 거북. 무천도사. 아, 이렇게 풀어놓기도 하시나봐요. 쇠바타 제가 여러 마리 풀어놓는데도 뭘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근처에서 풀 뜯고 오~ 이제 놀아요. 오, 바로 먹는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거북이들은 냄새로 자기들이 먹어도 되는 풀, 먹으면 안 되는 풀 알아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 먹는 거는 먹어도 어휴 무서워하는구나. 자기가 먹는 겁니다. 아, 여기 거북이 엄청 많네. 헤르만 레오. 네. 레오파드. 여기 호필이 제가 데려갈게요. 네, 호필드. 그 밑에 있죠. 호필아, 너도 가자.
귀여워. 육지거북이들 키울 때는 이런 재미가 있죠. 얘네 먹으려나 모르겠네. 아이고 너네도 먹는구나. 최고입니다. 이 친구가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얘가 동해로만, 그 다음에 호수필드입니다. 멋있는 거는 이렇게 풀어놔도 막 그렇게 딱히 멀리 도망가지도 않고 이 초롱이는 또 여기서 또 신나게 혼자 노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양 친구를 오늘 털도 한번 밀어보고 털 무게도 한번 재보고 다양한 동물들도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올게요. 안녕.